어제 오늘 모였던 댓글을 쭉 읽어보고 대표적인 것을 몇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필명을 남기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건의 진실과 거짓을 떠나서 피해자의 진정한 회복은 가해자를 용서함으로써 받은 상처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은 당장은 기분이 좋을 수도 있지만 결국 인생의 끝날에는 후회할 것입니다. 제3자들은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가 재생, 회복할 수 있게 인도 응원하시고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학폭, 은폭 등이 안 생기도록 예방하는 데 앞장서야지요. 48년 전에 제가 살았던 한국이 경제적으로는 많은 발전을 했으나 용서의 문화는 거기에 비례하지 않는 것을 보니 안타깝군요. 외국에 사시는 분이 쓴 글인데 이 글은 참 곱씹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진실과 거짓을 떠나서 피해자의 진정한 회복은 가해자를 용서함으로써 받았던 상처가 치유되는 길입니다. 그와 반대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은 당장은 기분이 좋을 수도 있지만 결국 인생의 끝날에는 후회할 것입니다. 제3자들은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가 재생, 회복할 수 있게 인도 응원하시고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학폭, 은폭 등이 안 생기도록 예방하는 데 앞장서야지요. 48년 전에 제가 살았던 한국이 경제적으로는 많은 발전을 했으나 용서의 문화는 거기에 비례하지 않은 것을 보니 안타깝군요. 물질적으로는 발전했지만 정신적으로는 오히려 쇠퇴한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다른 분입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 썼을 때 아무런 변명도 안 하고 감옥에 갔지만 잘 되어 총리 대신이 되었어요. 성경 구약에 있어요. 우리 영웅님도 억울한 마음, 억울한 일들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 꼭 신원해 주실 거예요. 영웅님 힘내세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이 꼭 풀어주실 거예요. 주님 꼭 의지하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자녀가 되면 사람이 아무리 나쁘게 해도 영웅님 건드리지 못해요. 나쁜 사람들 축복해 주면 그 축복은 반드시 축복하는 사람한테 돌아간답니다.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우리 영웅님 화이팅! 조 선생님 항상 감사해요.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 주십니다. 또 다른 분입니다. 주사파 득세 후 인민재판이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황영웅 역시 여론몰이에 무릎을 꿇었지만 그 곁에는 수만 명 회원들이 있어요. MBC도 모 유튜브들도 이렇게까지 지지가 지속될지는 몰랐겠죠. 진실편에 선 사람들은 그들을 사람이나 방송으로 취급 안 합니다. 여기 주사파 득세 후 인민재판이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요 짧은 말은 한국의 지금 이 정치 상황을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주사파라는 것은 김일성주의자라는 뜻인데, 이 김일성주의자들이 민주투사로 위장을 해가지고 정권을 잡고 그 핵심에 들어앉아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인민재판 분위기, 인민재판 분위기가 음폭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마녀사냥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선동이 일반화되었다 이런 지적이네요. 또 다른 분입니다. 우리 영웅님은 아픈 만큼 성숙할 것입니다. 그 수만 명의 팬들도
붕괴해서 생긴 팬들일 것입니다. 우리 왕자님은 결국 나훈아 선생님의 뒤를 이을 가왕이 될 것입니다. 가왕이 아니라 가황이네요. 왕위에 황제가 있으니까 가황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황영웅을 이렇게 애틋하게 감싸는 그 마음에는 동정심도 있지만은 분노가 있다는 겁니다. 음포가는 기자들에 대한 분노가 황영웅에 대한 사랑으로, 동정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정의감이죠. 정의감이라는 것은 불의를 보고 화를 내는 걸 말합니다. 또 다른 분은 MBN을 비판을 했습니다. 이번 황영웅 사태가 보여준 MBN의 현주소. 그저 그런 만만한 언론사. 겨우 유튜브발 카르텔 기사도 막지 못함. 왜 아직까지도 이번 사태에 침묵할까? 도덕적 해이를 인정하는 것일까? 쏟아지는 화살이 무서워 발을 빼는 언론사. 지금쯤이면 사태 파악은 끝났을 테고, 시간 지체하지 말고 사실대로 고하라. 급쟁이 MBN아. 급쟁이 MBN아. 참 아픈 지적입니다. MBN이 언론사의 의무를 다한다면은 황영웅 사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취재를 해가지고 보고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의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리를 지켜라, 이런 뜻이네요. 다른 분입니다. 선생님 말씀과 같이 김정은과 선동하는 당과 M사는 안 믿습니다. MBC로 보입니다. 더운 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입니다. 좀 길게 쓰셨습니다. 노래 신청하는 것 너무 좋은 발상이네요. 저도 친구들에 끌려서 모임에 갔다가 친구한테 너 황영웅 알아? 하면 노래가 너무 좋아. 이 노래 한번 들어봐. 하며 지하철에서 같이 이어폰을 끼고 들었는데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다음날 황영웅 가수 노래 다 보내줬지요. 참 신기해요. 한 가수 노래를 이렇게 반복해서 들어도 감동이 오가는 것은 처음입니다. 한동안 노래를 잊고 살다가 요즘 황영웅 가수 노래로 지친 영혼이 치유되는 느낌입니다. 황영웅 가수님을 더큰 가수로 만들려고 큰 시련을 준다고 생각해 봅니다. 잘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힘이 들 때, 그때가 바로 힘이 들어올 때라고 합니다. 힘이 들때 포기하고 주저앉으면 다시 시작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황영웅 가수님, 힘이 들어올 때 바로 지금 잘 견디시고 더 크게 비상하시길 바랍니다. 응원하는 수많은 팬분들이 있습니다. 명언입니다. 힘이 들 때, 그때가 바로 힘이 들어올 때라고 합니다. 이 등산하신 분들 좀 경험하시죠? 등산을 하다가 숨이 막혀가지고 쓰러질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그 순간을 탁 넘기면은 완전히 힘이 새로 생겨가지고 걷더니 산꼭대기까지 오르는 수가 있습니다. 그 고비가 있습니다. 지금 황영웅 가수가 그 고비를 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좌절하면은, 주저앉으면 다시 시작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비 때 견디면은 힘이 들어올 것이다. 힘이 드는 지금이 바로 힘이 들어오는 시기다. 멋진 이야기입니다. 힘이 들 때, 그때가 바로 힘이 들어올 때라고 합니다. 짱짱이란 분입니다. 오늘도 출근하면서 선생님께서 올리신 영상을 보고 들으면서 변함없는 마음으로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린 시절에 어머니께서 속담 중에 하신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새치 혀가 사람을 잡는다. 작은 소문이라도 내가 보지 않았다면 함부로 말하지 말고 남의 허물을
쉽게 말하지 말라 하셨는데요. 음폭을 들어보면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무섭기도 합니다. 아직도 똑같은 기사로 한 사람을 죽이려 합니다. 언제까지 하실 건지 좋은 마음을 먹었다가도 이런 식이면은 한번 수렁에 빠졌던 사람은 영원히 죽은 듯이 살아가야 하는 건지요. 제발 기자님들도 맑은 눈으로 우리 가수님을 바라보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의 위로와 상처를, 아픔이 치유가 된다고 하시는데 이것만 봐도 우리 가수님은 좋은 일 하고 계시잖아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현옥 씨는 조갑제 선생님의 방송에 배울 점이 너무 많이 있어 황영웅을 통해 인생길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하셨네요. 기분이 좋습니다. 황영웅을 매개로 해서 또 조갑제 TV를 매개로 해서 서로 인생길에서 배울 게 있다면 이게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분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건강한 모습 뵈니 고맙고 감사해요. 영웅 가수님을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오늘은 기도합니다라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질투하실까봐 조마조마하면서도 저 역시 찬양도 부르고 말씀도 듣고 하면서 영웅님 노래도 계속 듣고 얼른 복귀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가수님을 위해 팬가입도 기도하는 것도 정말 처음이에요.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노래며 목소리며 완전 빠져버린 제 자신이 신기하고 놀라워요. 선생님, 항상 건강하세요.